해병부대 입법부의 진선 자전거 경기대회가 4월 27일 서울 운동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백색 유니폼의 몸을 담당한 경북 강녀들 민의원 의원들은 각기 국산품 자전거로 출전해서 국산 애호의 의의를 더욱 굳게 했으며 이날 아마추어 스포츠맨들의 체육대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시 남녀중고등학교 중계농구리그전의 여자고등부 결승전이 4월 27일 수많은 팬들과 양교 응원단이 운집한 가운데 이 육군참모총장의 시구로서 육군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의 대회는 오랜 축적인 숙명대 경기의 보석수로서 가장 흥미있는 접전을 전개해서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아시아의 패왕인 숙명팀은 경기팀을 완전히 누르고 대승했습니다.